차 앞유리를 두드렸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어? 조수석에서 일어났어. 어? 젊은 사람. 젊은 애네. 어 뭐야 뭐야 언덕이라. 잘 알려줘. 근데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지? 근데 저 사람이 뭐야? 걸음걸이가 이제 성남에서가 많이 풍겨져서 음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0.205%였고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SNS에서 이제 댓글들 상에 그렇게 만취인데 주차를 너무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주차를 잘하긴 했어요. 칭찬의 댓글이 오히려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정말 주차는 잘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부부가 같이 나와보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거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해야 되죠. 전화하려고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에 번호가 없어. 자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잔 거구나 차. 자, 아침 7:48. 똑똑똑. 차 좀 빼주세요. 어 조수석에서 일어났어. 조수석이면은 대리운전 그런가 보네. 그렇지. 자, 차 좀 빼주세요. 어, 운전석으로 옮겨. 어? 운전석으로 옮겼어요. 아, 왜, 무섭다. 왜 저런, 저기 계시지? 술 먹고 자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뭐 하는 거지? 어, 정신이 없어. 방전됐나? 안절부절 못하시네, 차 안에서. 자,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럴까요? 반전 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자기 차 아니래. 지금 여섯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후속작이 있어요? 예. 2부가 있어요? 또 반전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와이프 출근시켜주려고 나왔는데 앞에 이중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앞으로 끌려고 하다 보니까 조수석에서 사람이 자고 있길래 차 앞유리를 두드렸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어? 조수석에서? 일어났어. 잘 잤어. 엄청 잘 잤어. 자, 차 좀 빼주세요. 차에서 저 들어가려고? 내가 볼 때는 둘이 타고 왔는데 안 내리게 한 명만 간 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차를 봐.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이야 지금. 네. 싸늘하다.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키가 없네. 아 키 찼나 보다. 한 번 더 먹고 갈게. 나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한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문을 열면 차 닿으니까. 아. 어, 동네 사람 아니야? 어? 젊은 사람. 젊은 애네. 어 뭐야 뭐야. 귀엽다. 오. 언덕이라. 이게 언덕이라. 잘 알려. 아. 들어가. 저기서 어떻게 자고 있는 거지? 저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야, 몰래 잔 거야, 그냥. 어이없죠, 황당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와이프랑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계속 이제 뭐 설마 혹시 뭐 아약에 취한 사람인가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고 와이프 빨리 출근시켜주고 와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자기 차가 아니라고 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 빨리 출근시켜주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모른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시냐? 뭐래? 가운데 여잔데? 남자친구인가? 와이프 아니야? 무슨 사이야? 지금 여섯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후속작이 있어요? 네. 2부가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차주가 내려왔는데 아까 옆에 어떤 남자분이 타고 계셨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 듣는 소리 같아.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몰라요? 예. 네. 조수석에 어떤 남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주랑 아는 사이였냐고 혹시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전화번호 알고 하니까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찍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고 오케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또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아까 그 차에 자기 차 키를 흐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차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혹시 분신된 게 있을 경우에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차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자기가 너무 찜찜해서 CCTV를 봤는데 새벽 3시 정도에 그 남자가 그 차에 조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차 빼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렸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난당한 물건이나 차에 이상은 없냐고 물었더니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숙박비 받아야죠, 이거.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근처에서 술을 먹고 친구들 가고 혼자 남겨졌는데 자기도 이제 집에를 못 가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자기 차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자고 일어나 있다 해서 거기서 잤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와, 차주가 봤으면 너무 놀랬겠다. 진짜. 아, 오늘도 그 차 봤거든요, 그분 차. 아까 딱 보는 순간 그날 사건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술 좀 적당히 좀 먹자. 아, 진짜. 그러니까 저 차에 타고 있으면서 자기 차인 줄 알고 차를 빼려고 그랬다가 내 차가 아니네? 재밌다. 글쎄요, 그날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엘콘드라 파사. 의문의 남성은 가버렸습니다. 네. 너무 웃긴다, 진짜. 아니, 저러고 또 다른 차 들어가 잤을 수도 있어요. 그날 한 며칠을 계속. 왕복 12차로예요. 꽤 큰 도로인데. 네, 이곳에서 마세요, 어떤 제발. 일이 있는지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액션캠의 찍힌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시 12분경이에요. 여기서 자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저분 누구시겠네. 누가 있어? 여기,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누구 걸어가죠? 비틀비틀.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네. 가드레일도 있고. 자, 신호 대기하면서 잠깐 또 다음에 배 어디 또 뭐 콜 들어오는 거 있나 잠깐 보십니다. 네, 보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나오구나. 뒤를 쳐다보니까 나오구나. 뒤를 쳐다보니까 나오구나. 아까 그분이 뛰어가시는 거야. 뛰어가시는 거야. 이야. 아저씨. 죽어요, 죽어! 빨리 일어나요,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아, 빨리 일어나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아, 죽어요! 진짜 길이 없고! 아,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저러고 계시는 거야? 아, 저 왜 그러냐? 경찰이 수고 좀 해주세요. 아유, 그거 하지 마. 아유, 저쪽 가서 누워요. 예, 예. 아, 수고 하지 마. 아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죽어. 여기 앉아. 아 나는 죽어. 안 가요.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 여기 앉아.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도에 누워 계셔 차라리. 그래. 입 돌아가도 거기 계셔 그냥. 진짜 큰일 나요. 야. 오토바이 분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안 돌아봤으면 그죠. 이분 한 생명 살리셨죠. 네. 네.
이 라이더 분. 이분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잠실역에서요, 배달을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왕복 한 10차선 될 거예요. 거기 잠실역 사거리여갖고. 야, 너무 귀여워. 무슨 일이야. 그분이 이렇게 인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뭔가 좀 안 좋았어요, 표정이. 어, 술 많이 먹었네. 딱 그러니까 봐도 많이 먹었거든요, 술을. 그래갖고 이제 무단횡단하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멈춰가지고 백미러로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만지면서. 아, 이쪽으로.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눕더라고요. 백미러를 딱 봤는데. 그래서 확 돌아보셨구나. 아, 저 일단 가자마자 뭐 제가 빨리 깨웠죠. 죽는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거기 앉혀드리고 또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갈 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본인도 저기에 누운 건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 어. 안 찾아드리고 제가 오토바이 딱 탔을 때 저거 봐, 저거 봐. 와, 진짜. 저분도 위험했었는데. 그때 옆에서 지나가는 거 보고 어우씨 나도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 했거든요. 아, 오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잘 맞았죠. 뭐 그렇게. 그때 이제 뭐 와이프한테 전화했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 있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딱 좌회전 딱 두는데 그 아저씨가 딱 술 먹고 딱 그 길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아. 아니 그쪽으로 한번 들렀다가 봐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잠실역을 한번 갔다가 가봐야겠다. 아, 일단 알았어. 아. 그냥 그분 아 씨 잘 들어갔나 아니면 다시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만 났어요 계속. 아, 안 됐죠. 아, 다행이다. 집에 갔구나. 막 그 생각 했죠. 아, 다음에는 그런 분 보면 좀 바로 이제는 뭐 안 지나치고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똑같이 또 도와드려야죠. 와, 멋있다. 히어로다, 히어로. 시민 영웅. 자기를 누가 구해줬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네, 모르죠. 그 취객은 방송 보시고 자, 혹시 아실 수도 있겠어. 박수. 고맙습니다. 황당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황당? 좀 웃을... 마지막 영상. 좀 웃을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웃겨요. 웃겨요. 어, 웃겨요? 어? 다행이다. 오케이. 여기 파출소예요. 근데 파출소 어떤 차가 빵 하고 지나가요. 왜요? 응? 지금 왜 저래? 빵 지나갔어요? 아, 잡아달라고. 예, 빵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뭐야? 근데 없어요. 아까 차를 봤어. 아까 그 차가 또 지나가면서 다시 왔다. 이 차 다시 들어와. 무슨 일 있나 보네. 아까 그 차인데? 도와달라는 말인 것 같아. 빵했던 차가 들어오네? 어, 주차도 잘하는데? 예. 무슨 일 있네. 그렇고. 근데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근데 저 사람이? 뭐야? 걸음걸이가. 술 취한 것 같아요. 담배도 피는 거 아니야 지금? 걸음걸이고. 어? 음주운전 했는데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이건 걸음걸이고. 뭐야? 음주운전 취한 거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 정운전했나? 가수하러? 어? 근데 데리러 들어가네? 정운전했나? 가수하러? 아닌데? 예. 그러더니? 뭐야? 어... 나 신고하는 거 아니야?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답! 예! 음주운전 자수한 영상. 아이. 음주운전 자수한 영상. 아이. 어? 맞아? 뭔 놈이? 잠시만요. 와. 좀 재밌는 오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맞아요? 아, 자수예요? 자수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발로 들어가. 아, 네. 맞추나 보다. 아까 나가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던 그 경찰관 보시죠. 같이 보시죠. 어, 잘생기셨다. 영재씨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게 된 지역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명재 경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순찰을 나가려고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에 옆에 이제 또 차량이 갑자기 경적을 조금 길게 울려가지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뒤에 갑자기 이제 지구대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까지 잘. 근데 주차 잘하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 공공기관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생각하시고 주차하고 이제 이동하시기 때문에 오해하시니까 가끔마다 그냥 단순히 어디 잠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근데 차량에 내릴 때 비틀거리고 이제 쩔뚝이는 모습이 있어서 비틀거리면서 이동을 하더니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휘청이는 모습이 있어서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뭐 약 같은 걸 취해 있거나 그런 좀 의심을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마약? 마약일 수도 있겠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구대 응대를 하는 척 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가까이 가서 이제 얼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었고요. 일단 눈이 확실히 풀려 있는 것 같아서 예상대로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지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고 몸을 돌리면서 좀 피하는 느낌이 조금 강해가지고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술 냄새가 많이 풍겨져서 음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0.205%였고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만취네. SNS에서 이제 댓글들 상에 이렇게 만취인데 주차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저 죄송합니다. 주차를 잘하긴 했어요. 칭찬의 댓글이 오히려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정말 주차는 잘하긴 하더라고. 근데 자수도 아닌 거 아니야? 자수인 거 같은데? 우선 한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려고 물었는데 이제 본인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자수 아니네. 자수도 아니네. 자수 아니야. 맞지 않는 진술을 계속 좀 반복했었습니다. 후에 이제 본인이 이전에 민원을 접수했던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경찰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쨌든 음주운전이잖아요. 아. 죽이는 거야, 그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지구대에 있는 많은 선배분들께서 지구대에 음주운전자가 들어와서 검거됐다는 거는 그런 적도 없다고 해서 많이 신기해 하셨고요. 취해서 온갖 체크인을 했어. 네, 저 주사는 뭐. 음주운전이라는 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검거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차라리 발견을 해서 다른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되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고 나기 전에 잘 잡혔네. 음주운전이 보통은 이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중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망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